장기 투자의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어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명대입니다. 그리고 또 전일에는 홍 부총리께서 또 외식 쿠폰을 배달앱에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네. 어제 오늘 또 제지주, 포장재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저희가 11월 13일 날 소개해드렸던 네. 대형 포장도 그것에 대해서 좀 수혜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가 격상되면서 네. 오히려 1단계 때는 직접적인 수혜주들이 뭐 어떤 온라인 교육 관련 또 재택근무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오지만은 그 위에 2단계 또 2.5단계로 격상됐을 때는 오히려 온라인 택배 관련해서 또 물류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제일 먼저 사실 테린 포장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요. 테린 포장은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온 이후에 테린 포장의 후속주로서 제가 대형 포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고요. 뭐 장중에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만에 1차, 2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또 골판지 관련해서 그 외에도 또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종목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제 사외이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과 또 서울대 동기 동문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종목으로도 묶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최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모멘텀까지도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1차 목표가는 1,36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2차 목표가는 1,5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장중에 1,560원 라인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2차 가격 2차 목표가에서 매도하신 데는 전혀 어렵지 않았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한 수익은 25% 정도 찍히지 않았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홀딩 중이신 분들은 제가 입절가를 한번 잡아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3차 목표가를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절가는 현재 지금 1,45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1,33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입절가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65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2차 목표가까지 멋지게 터치한 대형 포장. 오늘 3차 목표가는 네. 1,650원, 익절가는 1,43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2차 전지 관련주 네. 중에서 오늘 외국인 기관 또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급등한 종목이 하나 네. 있었는데요. 바로 동화기업입니다. 한번 리뷰해 볼게요. 네, 일단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달릴까 말까해서 앞으로 2차 전지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은 동화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가격 조정이 이어졌었고 또 고가 대비해서 40% 이상 과대납폭이 나왔었는데 2차 전지 업황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가장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종목은 동화기업이다 말씀드리자마자 그때도 1차 목표가는 바로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횡보를 하다가요. 오늘 좀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 가장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삼성 SDI와 전고체 전해지 관련해서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제 가장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낙폭도 굉장히 컸었고요. 또 반등 또한 가장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강하게 상승이 나와서 2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제가 2차 목표가를 43,5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그 가격대 위에 있어요. 지금 44,000원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 23% 정도 수익이 찍힐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익절가 라인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000원을 여러분들이 익절가로 좀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3차 목표가도 다시 한번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47,5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3차 목표가로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두 종목이나 네. 또 3차 목표가를 세우게 됐네요. 네, 그러면 전일 짚어봤던 종목들도 네. 당연히 들여다봐야겠죠. 우선 언택트 관련해서 결제와 관련된 네. 또 다나를 들고 와 주셨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일단 다나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약보합권 내에 위치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다음 주에 만약에 2.5단계로 격상됐을 때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달릴까 말까 코너가 뭐 단기 투자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가장 빠르게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매수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단기보다는 단기 수익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해놓고 내 차례를 기다리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워낙에 변동성 종목들의 변동성도 크고요. 그날 급등에서 1일 천하로 끝나버리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2.5단계
1단계 격상을 우리가 대비하고 또 우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단화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모바일 결제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다. 그리고 또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격상이 됐었는데 이 흐름이 이제 효과가 나오려면 다음 주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확진자 추이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다음 주 주말을 기점으로 2.5단계 격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좀 더 모바일 결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형 포장이 이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 차례가 이제 모바일 결제가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언택트 관련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차례는 다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편안하게 홀딩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약보합권 내에 위치해 있는데요. 일단 목표가를 제가 5,8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를 6,4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제가 이제 4,8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5,000원 부근에서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4,800원 라인대 항상 손절가는요. 종가상 이탈했을 때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포장과 배달이 늘고 있는 시점에서 점프하기를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또 코콤을 들고 와주셨어요. 일단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스마트 홈 전문 기업이고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이다. 또 이제 간호원 호출 시스템까지 있어서 비대면 의료 관련 종목으로도 묶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살짝 조정 나와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72% 약보합권의 흐름 유지되고 있고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매수가 부근대에서 계속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는 그린 뉴딜이기도 하고 또 디지털 뉴딜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가장 또 최대 핵심은 또 전력 케이블 또 스마트 그리드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 관련 섹터도 우리가 트렌드를 선점하는 전략으로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7,5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고 2차 목표가는 8,3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6,100원을 말씀드렸었는데 6,25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종목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리뷰를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달릴까 말까 첫 번째 섹터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섹터는 어떤 섹터죠?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요.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섹터는 클린룸 섹터입니다. 클린룸 섹터. 네. 보통 되게 광범위한 섹터를 들고 오시는데 오늘은 좀 미시적인 그러한 섹터로 보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뭐 반도체 공정 시스템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산업이 과도화되면서 오히려 또 이제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제품의 불량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린룸 관련해서는 사실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도 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섹터가 이제 클린룸 섹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해서 그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클린룸 섹터는 제가 처음으로 가져온 섹터인데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 또한 좀 다양한 모멘텀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죠? 네,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클린룸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시스웍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스웍을 오늘 들고 와주셨습니다. 그럼 대장주로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시스웍 같은 경우는 클린룸 관련해서 또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995원 지나가고 있고요. 1%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체크포인트 짚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스웍을 가져온 이유를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시스웍 같은 경우는 클린룸 제어 시스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8%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독과점 수준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클린룸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서도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위가 나왔을 때 가장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시스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클린룸을 제가 왜 가져왔냐면요. 오늘 이제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1위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부정하지 않고 출마하는 것에 고민할 시간을 달라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는 서울시장 최초로 여성 서울시장이 이제 당선이 되는 건데 박영선 중기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도에 이제 스마트 공장 보급
보급 확대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기부에서 이제 중점 과제로 스마트 공장 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보급 확대를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계속해서 이제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거나 또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책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을 때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오히려 또 스마트 팩토리 보급 확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이 시스웍이기 때문에 클리룸 제어 시스템의 가장 대표 종목이고 그래서 스마트 공장 확대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종목이 시스웍이라고 판단돼서 일단 오늘 시스웍을 가져왔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시스웍은 BBB의 진단키트 위탁 생산을 도맡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BBB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8월 달이었어요. 경영권 양도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천 원이었던 주가가 거의 뭐 4배에서 5배 가량 크게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고 BBB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공동으로 신속 진단 항원 키트 샘피 뉴트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달에 미국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났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샘피 뉴트를 미국의 공급 계약 체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주가가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과 함께 BBB가 또 신속 항원 키트에 대해서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클리룸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인데 박영선 장관의 어떻게 보면 정책 수혜주로도 맞물릴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디지털 뉴딜 정책과도 맞물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시스웍을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자는 관점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 시스웍을 가져왔습니다. 네,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네. 또 진단키트 CMO 그리고 정책 수혜까지 다양한 모멘텀이 있네요. 그러면 목표가 어떻게 설정해 볼까요? 네,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요. 당연히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네.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손절가를 제가 2,7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바로 직전 가격대 라인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손절 라인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700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여러분들이 손절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2,800원 부근 또 2,750원 라인대 부근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요. 1차 목표가는 3,3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2차 목표가는 3,65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클린룸 대장주 시스웍까지 네. 만나봤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볼게요. 두 네. 번째로 만나볼 섹터는 어떤 걸까요? 두 번째 섹터는 좀 오랜만에 가져온 섹터이기도 합니다. 바로 디지털 뉴딜 섹터입니다. 오, 디지털 네. 뉴딜 섹터 오랜만에 들고 오셨습니다. 네. 어제 종목은 한국판 뉴딜과 또 관련이 있었는데요.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네, 지금은 비보호입니다. 오, 비보호 주셨습니다. 네. 이유 들어볼게요. 디지털 뉴딜 자체가 워낙에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디지털 뉴딜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제 언택트 관련해서도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도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매수하자는 관점에서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주들 중에서 네.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오픈베이스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픈베이스 네. 오늘 들고 와주셨습니다. 단연 대장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480원 지나가고 있고요. 4%대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네요. 재료들 소개해 주시죠. 네, 오픈베이스는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100% 자회사인 데이터 솔루션이 삼성전자와 네. 165억 규모의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 체결의 얘기가 나오면서 20%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오픈베이스도 오늘 장중에 5-6% 가까이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픈베이스는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정책 수혜주로도 맞물릴 수가 있는데 안철수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또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서울시장, 부산시장 관련해서 후보로 계속 물망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까지도 부각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일단 오픈베이스 이제 정진섭 대표가 일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이제 동기동문, 서울대 동기동문 출신이고요. 또 안랩에도 이제 V3 검색 엔진인 엑스텐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니까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기도 하고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가장 관련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지금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데이터 솔루션의 호재로 인해서 좀 크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현재가 부근에서도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두 번째 종목으로 다시 한번 오픈베이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전 또 코너에서도 데이터 솔루션을 다루던데요. 네.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당연히 이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현재가 구간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 매수는 제가 손절 라인대를 3,15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 3,2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1차 목표가는 3,850원 라인대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는요. 3,850원 라인대를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돌파 시에는 4,250원 라인대까지 2차 목표가를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매니저님 무료 방송 네. 기다려도 될까요? 네, 오늘도 1등 방송이 끝나고요. 또 4시 45분에 또 임팩트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도 이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 대형 포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렸었는데 오늘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방향을 맞추려는 시장이 아니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종목에만 집중한다면은 12월 시장 그 누구도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어서 다음 주를 준비하는 시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장 끝나고 4시 45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면 저희는 개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새롭게 찾아뵙겠습니다. 달릴까? 말까?